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또 며칠 동안 제가 밭에 있는 거를 안 찍었어요. 새끼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찍기가 그랬어. 근데 오늘은 또 몇 가지 밭에 있는 애들을 네 찍어볼까 합니다. 자, 얘는 첫 번째 타다. 얘는 블러드킨이에요. 요즘 블러드킨이 엄청 인기죠. 맥라이징 비슷한 블러드킨입니다. 센티미터는 13cm 가량 됩니다. 13cm 블러드킨 요즘 요거 판매방에 한 2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전에 제가 엄청 싸게 팔았어요. 네. 이거는 블러드킨은 15만원에 판매합니다. 13cm입니다. 블러드킨은 지금 제가 밭에다 묻어서 오늘도 물 줬어요. 그래서 물이 좀 이따가 좀 들 건데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네, 블러드킨 15만원입니다 다음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은 14cm 가량 됩니다. 좀 넘어요. 네, 맥라이징은 햇빛이 네 잘 보이시죠? 네, 맥라이징 원래 24만원짜리인데 제가 오늘 세일해서 20만원에 드립니다. 맥라이징이 좀 단가가 높은 아이죠? 자, 다음 온종마리아. 온종마리아도 제가 10만원짜리 제가 7만원에 세일해서 네 판매합니다. 밭에가 묻혀져 있어서 엄청나게 컸어요. 네, 지금 15cm 가량 됩니다. 온종마리아. 온종마리아는 다 철화로 난 중에 변신합니다. 근데 밭에다가 묻어놨더니 엄청 통통해졌고 아주 뿌리를 잡아서 아주 튼실해졌습니다. 온종마리아 15cm 7만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대품으로 키워놓으면 엄청 멋있을 겁니다. 네, 완전 지금 카메라를 손톱 보이시죠? 네, 온종마리아. 네, 네, 온종마리아는 숫자가 여러 개 있으므로 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마왕. 다음 마왕이 요즘 많이 또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얘는 밭에다가 지금 심었더니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왕. 마왕은 7cm 가량 됩니다. 7cm. 네, 이거는 4만원짜리인데 요즘 마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만원에 판매합니다. 3만원. 아주 4만원짜리를 네 4만원짜리를 아예 할인해서 3만원에 마왕 많이 쓰니까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르니. 체르니는 10cm 가량 됩니다. 저희 밭에 뿌리가 내렸습니다. 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엄청 이뻐요. 네, 체르니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좀 해야 되겠네요. 체르니 보이시죠? 네, 체르니가 많습니다. 밭에 지금 심어가지고 오늘 물을 흠뻑 줬답니다. 네,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 네, 체르니는 9만원에 드립니다. 10cm 가량 됩니다. 9만원. 네, 셀브루. 셀브루도 제가 몇 년 동안 키운 건데 분해 있다가 안 커져서 제가 지금 밭에다가 묻은 상태입니다. 꽃대가 많이 보이네요. 네, 해가 떠가지고 제가 카메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셀브루는 12cm, 13cm 가량 됩니다. 13cm. 네, 셀브루는 10만원에 판매합니다. 10만원. 네, 거의 지금 대품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네 10만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뭘 찍어볼까요? 크리틴입니다. 크리틴. 네, 크리틴 가격이
얼마였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통과. 다음 얘는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완전히 물들었어요. 피델리오인데 11cm 가량 됩니다. 피델리오 6만원짜리인데 오늘 5만원에 판매합니다. 5만원. 다음 마왕 태풍입니다. 엄청 뚱땡이고요. 12cm 가량 됩니다. 12cm 엄청 뚱땡이에요. 완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보이시죠? 뚱땡이 마왕이에요. 네, 실제 보면 정말 이쁩니다. 뚱땡이 마왕 12만원에 판매합니다. 12만원. 이 정도 마왕은 잘 안 커서 이 정도 키우려면 몇 년 걸려야 됩니다. 네. 옆에 마왕 엄청나게 이쁜 애 있네요. 얘는 4만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자랑기만 할게요. 마왕인데 변이가 왔나봐요. 입장이 없어지면서 옆에서 네 자구가 나오었네요. 특이하게 자랑길만. 얘는 마왕 4만원. 몇 센치? 센치미터를 7cm 가량 됩니다. 7cm. 네. 마왕 대품. 네. 12만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또 뭘 찾으러 가볼까요? 여기 밭에가 또 불새. 불새가 쌩얼 두 개 달려 있고요. 철화가 달려 있는데 엄청 커요. 대품. 얘는 22cm 가량 됩니다. 오, 불새 엄청 멋지죠? 네. 불새 철화에 쌩얼 두 개. 얘는 7만원에 판매합니다. 7만원. 다음,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는, 가격이 그하므로, 네, 자랑질만 할게요.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 네. 지금 완전히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동그랗게 지금 네 말아 들어가면서. 자, 주성도감 마리아입니다. 주성도감 마리아 오리지널입니다. 제가 매니아 때 키운 거기 때문에 11cm 가량 됩니다. 주성도감 마리아는 18만원에 판매합니다. 주성도감 마리아 18만원. 다음은 원종 물개인입니다. 물개인. 원종 물개인인데 센티미터가 엄청나게 커요. 17cm. 원종 물개인 17cm 6만원에 판매합니다. 6만원. 얘는 제가 금으로 드린 거거든요. 금으로 제가 금이 어디가 있냐, 입장에 금들이 들어가서 있어요.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지금 물이 들어가지고 금이 어디로 사라졌나 봅니다. 얘는 12cm 가량 됩니다. 6만원에 판매합니다. 6만원. 제가 드린 가격이 재작년에 5만원에 드렸습니다. 얘는 6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네오파드 금입니다. 네오파드 금은 금이 엄청 잘 들었어요. 얘는 근데 삼두예요. 삼두 다 금이 지금 햇빛에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단에 심어놨을 때 금이 안 보이는데요. 금이 엄청 잘 들었어요. 네오파드 금은 20만원에 판매합니다. 한두에 10만원씩 합니다. 네, 얘들은 온종 삐에로입니다. 삐에로. 네, 랑콤 비슷하게 생겼네요. 얘는 9.5cm 온종 삐에로 6만원씩입니다. 이쁘죠? 네, 통통하고 아주 예쁩니다. 뽑아서 보냅니다. 밭에가 있어서 온종 삐에로 6만원입니다. 다음 노주 다이애나. 노주 다이애나는 엄청 이쁩니다. 네, 6cm 가량 됩니다.
노주 다이아나 엄청 이쁘죠? 노주 다이아나는 6,000원, 6cm입니다. 네,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 네, 얘도 밭에서 제가 성장하라고 밭에다가 네, 심어놨습니다. 노주 다이애나가 많으니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예쁩니다. 네, 이렇게 예쁘죠? 네, 그 다음에 샤론스톤. 제가 저희는 밭에다가 심어도 자라지가 않고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샤론스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전에 제가 조그만 거 팔았는데 7cm가량 됩니다. 얘는 샤론스톤은 3만원입니다. 엄청 이쁘죠? 네, 밭에다가 심었더니 화분에 있는 것보다도 물이 잘 들어가고 있네요. 샤론스톤 네, 3만원씩입니다. 다음 얘는 에보니 금입니다. 금. 네, 이 두고 금도 아니 자구도 하나 나오는데 이 자구도 지금 금이 들어가서 있죠. 보세요. 에보니 금 피멍이 들었어요. 금이라 물이 탁 들어갔네요. 네. 8.5cm. 얘는 10만 원에 판매합니다. 에보니 금은 네. 기안입니다. 기안에. 네. 10만 원입니다. 네, 얘는 원종 프랭크입니다. 원종 프랭크인데 24cm 가량 됩니다. 24cm 완전 왕대품입니다. 입장수를 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키운 것입니다. 제가 원종 프랭크 우리 집에 몇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철화에서 3개로 풀렸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반대로 카메라를 이쪽에 보시면 철화로 다시 엮이고 있어요. 네, 원종 프랭크 옛날 종류입니다. 요즘 이런 원종 프랭크는 어디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원종 프랭크 24cm 왕대품, 25cm 가량 됩니다. 왕대품이에요. 네, 얘는 20만원에 판매합니다. 20만원. 엄청 멋진 아이입니다. 네, 원종 프랭크. 네, 요즘 밭에 걸 제가 안 찍었어요. 자구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네, 그런데 원종 프랭크 오늘만 또 찍어보고 오늘은 밭에 물을 흠뻑 줬답니다. 멋있죠? 원종 프랭크. 네, 20만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오리지널 프랭크 엠보입니다. 옛날 종류죠. 매년 때 저는 창을 좋아해서 매년한테 드린 비싼 창들이 몇 개 있죠. 엠보 프랭크 3개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두 개 팔고요. 지금 한 개 남겨놨어요. 근데 자구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을 네, 크기는 자랑질입니다. 네, 30cm 가량 됩니다. 30cm. 어마어마하게 한 큰 엠보 프랭크입니다. 이 엠보 프랭크는 옛날 종류예요. 옛날. 그래서 완전히 대품 켜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멋진 대품입니다. 내가 자구가 이제 크면은 나중에 판매방에 올릴 겁니다. 자랑질입니다. 네, 얘는 크림 노주입니다. 크림 노주 환엽이고 엄청 이쁘죠? 네, 센티미터는 14cm 가량 됩니다. 중품이죠. 크림 노즈. 네, 5만원에 판매합니다. 14cm 정도 됩니다. 크림 노즈 5만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멋진 아이가 있어서 또 찍으러 갑니다. 얘는 저희 집 들어올 때 원종 에보니로 들어왔어요. 원종 에보니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네, 자구가 또 출산하고 있네요. 이 애들은 전부 다 완전히 손톱이 날카롭고 갖다 굳혀놓으면 멋진 아이가 될 겁니다. 원종 에보니 얘는 센티미터가 21cm 대품입니다. 완전. 얘는 10만원에 판매합니다. 원종 에보니 10만원. 다음
얘는 야생 마리아입니다. 완전 큰 대품 야생 마리아. 얘는 24cm 정도 됩니다. 야생 마리아. 물 갔다가 물이 들어야 이뻐요. 네. 지금 꾸터리가 날큼날큼하니 물 들어가고 있죠. 야생 마리아 24cm 완전 큰 대품이에요. 얘는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완전 도매가예요. 도매가.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굳혀야 이쁩니다. 굳혀야. 지금 밭에서 키우고 있어서. 네. 아, 얘는 솜니엄 태풍입니다. 오늘 지금 물을 주고 있어요. 우리 밭에. 네. 멋지죠? 물 먹는 모습도. 네. 겨울 내내 모터가 얼어서 고장나가지고 오늘 또 수돗물을 갖다가 지금 흠뻑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하수는 안 나와가지고 얼어서 아직도. 네. 솜니엄. 얘는 24cm 가량 됩니다. 네. 얘는 제가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이 정도 크기는 도매가보다 더 싸게 판 겁니다. 도매가. 이 정도 크기는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머리통보다 훨 커요. 네. 솜니엄. 얘는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얘는 피델리오입니다. 지금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요런까지 일곱 개네요. 요런까지. 네. 완전 큰 군생입니다. 23cm 가량 됩니다. 23cm. 대품 군생이에요. 얘는 갖다가, 좀 더 키워가지고 고치시면 엄청 멋있을 것 같습니다. 피델리오 대품 20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솜니엄 2두짜리입니다. 얘도 자구가 밑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얘도 23cm 가량 됩니다. 네, 대품이에요. 얘는 2두짜리 15만원에 판매합니다. 득템 많은 기회입니다. 솜니엄 이를 큰 애는 이 가격에 살 수 없어요. 도매가보다 더 싼 가격입니다. 제가 키워서 싸게 드리는 겁니다. 15만원에 판매합니다. 솜니엄 2두짜리. 네. 오리지널 프랭크입니다. 제가 매니아 때 키웠던 거. 제가 화분에 있던 거 밭에다가 지금 옮겨 심어놨어요. 네. 15cm 정도 됩니다. 네. 엄청 이쁘죠? 네. 프랭크는 10만원에 판매합니다. 10만원 판매합니다. 프랭크. 그 다음에 얘도 엄청 오래된, 네. 1930이에요. 네, 12cm 가량 됩니다. 엄청 오래된 1930. 엄청 이뻐요. 굳혀져가지고, 네, 크기가 12cm. 얘는 8만원에 판매합니다.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아이입니다. 완전. 8만원 판매합니다. 다음. 얘는 도감마리아 클레오인데요. 자구가 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구 나오면 한 개에 제가 10만원씩에 판매합니다. 두 개 나와 있어요. 도감마리아 클레오. 얘는 센티미터가 23cm? 완전 큰 대품이에요. 도감마리아 클레오. 얘는 60만원에 판매합니다. 60만원. 자, 뒤에 보시고 옆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카메라가 제가 새로 샀더니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네요. 자구를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네, 자구도 여기 하나 나오고 또 뺑 둘러서 여기도 하나 나오네요. 제가 보이는 것이 두 개인데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도가마리아 클레오 60만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엣지꽃입니다. 네, 꽃대가 많이 나오네요 요즘. 네, 물을 먹었습니다.
엄청 이쁘게 물들었죠? 21cm가량 됩니다. 엣지컷은 제가 좀 싸게 8만 원에 판매합니다. 엣지컷은 자구가 잘 나와요. 네. 엣지컷 8만 원. 네, 대품입니다. 완전 큰 대품. 받아보시면 압니다.